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고백이 되어지기는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트에게 깨달아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것을 목회자가 되고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항해하면서 큰 풍랑을 만나고 그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기본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는데 그 주된 이슈가 무엇인가 그것이었습니다. 주된 이슈는 할례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 그것입니다. 할례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서 꼭 거쳐야 되는 의식이냐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전통 가운데 살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만날 때, 문화가 충돌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이게 성서적인 것일까, 문화적인 것일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우리가 모두 다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로 무난함으로 입맞추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들 가운데서 우리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게 복음인가 문화인가 말씀인가 우리가 가지고 온 문화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그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서적인 진리라면 그것이 성서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저거는 이방인들 다른 외국인이 가지고 온 문화다 이렇게 보고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할례가 문제가 되어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15장은 우리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룹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가 하면 그룹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간의 갈등도 되고 개인 안에도 갈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 나타나지 않지만 1절부터 41절까지 사이에 보면 그룹 간에 그룹 내부에 그리고 개인적인 갈등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때에 여기에서 보여주는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교 여행을 가서 경험한 것을 그들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경험 자기들이 경험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9절 말씀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린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다. 그럼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차별하느냐. 이렇게 경험이 그 사실을 해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14절부터 18절 사이에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건을 놓고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도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공통적인 베이스로 있는 것이라면 경험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그 같은 광경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방인 고넬료 같은 사람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것을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함께 만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남을 회피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들을 자꾸 전파하게 되면 그 그룹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뭐냐. 그것을 이들은 함께 생각을 하여서 우리가 내일 볼 부분 가운데 19절 이하에 이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는 것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경청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요소로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느냐 하면 할례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시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할례라는 것이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사상이 아니라 구약에부터 나오고 있는 사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항하는 사람의 의지 이런 것을 가리킬 때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곧다, 마음이 단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바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다 이런 용어로 성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할례의 중요성은 몸에 표피를 베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 목이 곧지 않은 백성이 되는 것, 그런 것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그분이 우리가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은 inne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것.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것을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맞춰져 있고 튜닝이 되어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루는 것, 그러지만 그 마음은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영예를 취약을 하거나 또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불쌍하게 생각하셨고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여야 된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여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게 보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것을 대단히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응적일까? 아니면 내 의지대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 본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목이 곧지 않도록, 내 생각대로 가지 않도록, 그런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